안녕하십니까. 미국 백악관 장애정책위원 박동우입니다. 저는 또한 15기 오렌지 샌디에고 해외 지역협의회의 홍보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70년도 5월 10일 날에 가족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하고 우리 형제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죠. 특히 제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께서 보다 나은 기회와 또 삶을 이렇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어려운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국 생활에서의 장애인으로서 생활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기가 좀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게 눈총을 주거나 그런 거가 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도 좀 부담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백악관 산하 장애정책위원회는 1984년도에 그 미국 헌법에 의해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5명의 위원들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또 미 상원의 인준을 받은 그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5,400만 명의 이제 장애 정도도 다 다르지만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등한 생활, 경제적인 자립, 시설 탈피해서 본인이 살고 싶은데 살 권리, 사회적인 통합, 그런 것들과 1990년도에 이제 통과된 미국 장애인법에 적혀 있는 모든 권리,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산하 장애정책위원회에 임명된 동기라면은 3살 때 소아마비로 제 왼쪽 팔을 전혀 못 쓰는 장애인으로 커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1985년도에 LA 지역에 장애인들의 모임이 있는 그 물된 동산이라는 장애인 단체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남과주 지역의 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고, 캘리포니아 주에도 있는 장애정책위원회에 그것도 15명 위원 중에 유일한 동양인으로서 임명을 해주셔서 거기서 5년 동안 일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백악관에 임명될 때에도 좋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미 오바마 행정부에 우리 동포가 또 한 명 입성했습니다. 백악관은 차관보급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에 박동우 씨를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도식 특파원입니다. 재미동포 조셉 박, 한국 이름으로 박동우 씨가 백악관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내정됐습니다. 올해 57살로 지방은행 부지점장인 박 내정자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팔을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5,400만 명의 장애인에 대한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한인들에 대한 이슈도 같이 포함돼서 잘 해결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위 정책위원은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해 행정부와 의회에 건의합니다. 저는 그 오바마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다문화적인 다양한 그런 정책을 활용을 하시고 사람들의 장애나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분들의 능력을 높이 사서 임용하는 그런 거가 참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우리 말씀하신 김용 세계은행 총재님이라든지 주한미 대사가 1.5세인 성킴 대사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오바마 대통령의 다문화적 다양성 그런 정치의 하나의 철학이 많이 깃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인으로서 그런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또 한인 커뮤니티와 이 지류사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고 또 제 자신이 그런 도전을 꾸준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의 그런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면은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림 없이 생활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년 늘어나는 탈북자들의 또 한국 내 정착뿐만 아니라 저희 미국에까지 그분들의 정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우면서 우선 빨리 우리가 그 준비된 통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한마음 갖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통일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을 해외로 초빙을 해서 또 본부에 많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 실제 상황 또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들의 그런 그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려서 배워가지고 그걸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까지 그걸 널리 알려서 이 호응을 받고 동조를 받는 그래서 한마음으로 이 통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또 동포적인 그런 동반의식 그게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가 된 이후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꼭 장애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항상 능력에 초점을 두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를 한다면은 못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장애를 가진 젊은 우리 한인들도 거기에 못할 리가 없다 그런 생각과 항상 그 서로 다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포옹하고 또 이런 장애인들과의 생활이 될 수 있는 대로 일찍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 자신도 그런 장애가 없었다면은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사무처가 저희와 소통하고 또 지금과 같이 그렇게 격 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간다면은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향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해외 동포 한국 방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신한 감사를 드립니다.